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중에 저음하여 어느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맨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날 꿈을 꿨죠. 20살 땐 평생을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을 쳤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하여 자기들만의 관계가 맺어지고 내 나이 40살이 되었을 땐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땐 남편이 제 곁에 있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곁을 지켜주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렇게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 잔인하게도 흘러가고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고운 마음은 무딘 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그래도 아직도 철없는 아이 마음이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좋았던 젊은 시절처럼 그런 꿈도 꾸어봤답니다. 그러나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것 같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답니다. 저기요. 지금 혹여 요양원에 또는 병원에 있는 늙은이들은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늙은이에게 음식을 주는 게 감사하지만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고 그리고 이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아파서 기력이 없어 누워있는 이 늙은이의 소망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인생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거치며 죽습니다. 이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한낱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사지요. 네. 요양원이든 집이든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그냥 현실 속 이야기였죠. 예, 여러분 사는 동안 다 건강하시고 혹여 내 부모이든 또는 건너편 저 침대에 있는 분이든 모든 분들께 마냥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 편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부탁드려 봅니다. 네, 지금 시절이 선망 부모 조상님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또는 명을 다하지 못한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을 함께 발언하는 백중 기도를 점하여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께는 충심의 마음을 담아서 백중 기도에 임하시고요. 아직 살아계시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효심으로 돌봐드리는 것이 진중한 백중 기도를 올리는 마음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백중 기도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 아미타 부처님의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합장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